여당 내부 곤혹스러운 건 추미애 장관 아들 얘기만이 아니고요. 윤미향 의원 얘기도 있습니다.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SNS로 기로녹 할머니 영상을 올리면서 위안부 할머니 삶이 부정당했다 이렇게 여론전을 시작했죠. 그런데 검찰도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오늘 윤미향 의원의 움직임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스스로 이제 요청을 하셨고 그걸 당이 받아들여가지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저희 의원실로 연락 주십시오. 야당에서는 사퇴 요구까지 나오고 있어요. 의원실로 취재 요청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사자로 직접 얘기를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당이 사과까지 했는데 어떻게 당이 사과한 것과 당원권 정지에 대해서라도 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취재진의 연이은 질문에 어제부터 오늘까지 윤 의원은 묵묵부답입니다. 근데 좀 이거 김태현 변호사님 화면을 좀 만나볼 텐데 네. 검찰 좀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 윤미향 의원이 어제 SNS를 통해서 뭐 위안부 할머니의 삶이 부정당했다라고 하니까 바로 그 길할머니는 치매 상태였고 그때 정 의원 측이 혹은 윤 의원이 돈을 빼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재반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윤미향 의원이 기소되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저 길할머니에 대한 준사 기부 이걸 강하게 반발하면서 길할머니 영상도 올렸다가 삭제했지만 일단은 올렸어요. 올리기는 처음에는 뭘 의도한 거 무엇을 의도한 거겠습니까? 할머니 이렇게 멀쩡하신데 할머니가 치매 상태인 걸 이용해서 내가 돈을 뺐다고 그거 아니야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 재반박에 나선 겁니다. 자, 검찰 측의 얘기에 따르면 이 준사기라는 게 당시에 돈을 편취할 당시에 그 피해자인 길할머니가 사실 심신 장애 상태에 있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치매 상태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검찰에서 어떻게 했냐. 의료 관계자한테 면담도 하게 하고 진료도 하게 하고 그 진료 기록지 같은 거 다 분석해서 당시에 치매 상태가 있다라는 걸 확인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네. 담당 검사가 의료진이 분석한 걸 가지고 길할머니 직접 만나서 길할머니 상태까지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길할머니의 가족들도 당시에 우리 어머니가 정상적으로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고 그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들을 뒷받침해서 준사기로 기소를 한 것이지 네. 그냥 윤미향 의원을 소위 말해서 망신주기라 해서 이렇게 한 건 아니다라는 걸 검찰이 오늘 논리적으로 반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정 의원 측은요. 길할록 할머니에 대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한 적이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할머니가 전 세계적인 인권운동가로 평가받는 굉장히 숭고한 활동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 의원은 어떤 개인적 이득을 취한 적도 없고 단체 활동비를 쓴 적도 없고 그래서 자신의 의지를 단 한순간도 표현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요, 이도원 의원님. 네. 애초에 기소됐을 때 검찰의 시각으로 본 게 기부금이든 보조금이든 1억 정도를 윤 의원이 사적으로 썼다라는 부분. 근데 여기에 더해서 200차례 넘게 생활비로 사용한 부분을 한 언론이 보도했고 검찰도 이거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인적으로 쓰지 않았다고 했지만 이제 수사 결과로 구체적으로 발표는 안 했지만 수사 내용을 보면은 실제로 생활의 어느 부분에 쓴 것까지 다 검찰이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 부분은 재판에 가더라도 검찰의 주장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지금 윤미향 의원이 8개 혐의로 그 기소가 됐습니다만 나머지 부분 뭐 사기 횡령, 기부금법 위반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다른 사회단체에서도 뭐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물론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준사기 혐의. 그러니까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 활동을 한다면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해서 어떤 그 금전적 이익을 윤 의원이나 아니면 그 정 의원이 챙긴 거 아니냐. 이 부분은 이용수 할머니가 왜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느냐. 그 호소에 대한 검찰이 수사 결과로 답한 거고, 그거를 갖고 기소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도덕적으로 치명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재판에서도 사실로 드러난다면 윤미향 의원이나 정 의원이 큰 타격을 받게 되는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위안부 활동을 해온 그동안의 공적이 다 지워지는 건 아닙니다. 정 의원도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야지 무조건 윤 의원 기소가 그 위안부 활동을 다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윤 의원도 그렇고 정 의원도 그렇고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이 자체도 심각한 문제지만 이 시점에서 위안부 활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그동안에 반일 위주의 그 저기 위안부 활동은 이미 많은 성과를 거둬서 전 세계가 일본의 만행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용수 할머니가 그것도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자꾸 그 과거만 들추지 말고 미래에 어떻게 할 건지 반일의 젊은이들이 한번 만나서 대책을 해보자. 이제 윤미향 의원이나 정 의원의 시대가 아니라 새로운 미래의 그 위안부 활동, 미래의 한일 관계를 모색할 새로운 운동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도훈 의원님 논평에 조금 더 김종욱 교수님 살을 네. 붙이면 이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오늘 정 의원 측이 검찰, 언론, 역사의 걸림돌이 되지 말아라고 했는데 정 의원이 앞으로 이 문제를 한번 바닥을 쳐고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는 윤미향 의원과는 어느 정도 이 문제는 문제고 이걸 뭐 인권 운동까지 다 결부시키면 좀 문제지 않냐 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단 뭐 기본적으로 일단 준사기 이건 좀 개인적으로 절대 아니길 바라는 거고요. 그건 진짜 제가 볼 때는 도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일단 저는 좀 정 의원에서 계속 이런 식의 좀 반박을 하시는데 이 문제가 제기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용수 할머니의 문제 제기로 시작이 된 거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부에 자정을 해야지만 정 의원이 얘기했던 포스트 아베 시대라고 하는 중대한 시기에 정 의원이 그야말로 국민들에게 한참 부끄러우는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볼 땐 이 문제에 대해서 매듭을 잘 지닐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30년 동안 해왔던 정 의원의 활동에 대해서 부정한 건 절대 아닙니다. 대신 여기에서 위법행위가 있다고 얘기하면 그 위법행위를 받을 수 없는 거죠. 또 하나는 지금의 법 절차를 통해서 제기되고 있는 소위 법령과 내부 절차에 따라 잘 진행됐다고 얘기한다면 오히려 지금까지 많은 의혹들이 사라질 수도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또 그다음에 또 하나만 말씀드리면 계속 기업 문제를 정 의원이 저희 제기하는데 정 의원이 맨 처음에 문제 제기했던 게 이용수 할머님의 기업 문제였어요. 아, 기업. 예. 예, 이런 식의 접근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 상황을 정 의원이 환골 탈퇴해서 국민적 시대를 갖고 소위 포스트 아베 시대에 진짜 그야말로 위안부 할머니 문제들 국제사회에서 떳떳하게 풀 수 있는 하나의 계기로서 잘 승화시키기를 부탁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더불어민주당은요, 윤미향 의원이 기소된 지 사흘 만에 당원권을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윤미향 의원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당으로서 송구스럽고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윤미향 의원에 대해 당직과 당원권을 각각 정지합니다. 이상직 김홍걸 의원에 대해 윤리감찰단의 적극적인 조사와 판단을 요청합니다. 조상호 부대변인, 예. 저는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당직 당원권 정지했어요, 민주당이. 뭐 누군가는 이거를 중징계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윤 의원이 얼마나 당직을 어떤 당직을 갖고 있었길래 이거 정지시킨다고 무슨 실효성이 있냐, 국민들 마음을 좀 보듬어줄 수 있지 있느냐 뭐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우리 당원상 이제 부패 혐의자로 기소된 경우에는 일단은 당원권을 정지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예. 이제 그 이게 부패 혐의냐 그 부분은 좀 논란이 있는 사안이거든요. 근데 이제 명백히 부패 혐의가 아니었던 사안이 있습니다. 기소됐지만. 그게 이제 과거 이재명 지사하고 김경수 지사 사건인데, 그건 예. 이제 둘 다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이지 부패 혐의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경우에 당사자들이 본인이 셀프 그 당원권 정지라 그래서 다 당직을 내려놓고 그냥 사실상 당원권 정지와 유사한 형태를 만들어서 네. 예, 당원권 정지의 효과를 불려왔는데, 이번에는 윤리심판원에서 명시적으로, 물론 당사자의 요청도 있었지만, 윤리심판원의 결정으로 당원권을 정지한 거고요. 그 다음에 당직이, 이제 의미 있는 당직은 아직은 초선이고, 그러니까요. 예, 국회의원 임기 시작할 때부터 좀 논란이 많아가지고, 의미 있는 당직은 맞지는 않았지만, 이제 원래 당의원이 맡게 되는, 보통 국회의원이라면 당연히 맡게 되는 중앙위원하고, 그 다음에 전국대의원 당직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제, 내려놓는 것으로 일단은.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네. 당의 징계는 충분하다라고 일단은 개인적으로 보시는 겁니다. 아직 확정된 사실관계는 아니니까 예. 판결로 확정되기 전까지 그 당이 취할 수 있는 조치로는 나름 강력한 재판 과정이 꽤 길 텐데 이렇게 하면 또 국회의원 임기 다 채우는 건 아니지 뭐. 근데 무죄 추정의 원칙상 일단은 우리 당 입장에서는 당사자가 무죄를 다투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알겠습니다. 현재가 가장 강력한 징계입니다. 윤미향 의원 얘기까지 여당 내부 분위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을 살펴봤는데 관련해서 댓글 다섯 개가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댓글부터 만나볼까요? 당직 정지되고 당원권 정지되어도 알짜 비례대표 의원직은 그대로네요. 아까 이 부분이 아마 이런 여론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국회에서 해야죠.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화 선수는 목숨 걸고 금메달 딴 무릎인데
엄마 찬스와 비교되는 건 모욕입니다. 라는 지적도 있으시고요. 예. 신원식 의원님, 제발 근거 없는 주장하고 또 하고 제발 증거라도 가지고 주장하세요. 라는 시각도 있으시네요. 그리고 안중근 의사 후손분들 제발 고발해 주세요. 독립지사 병원이 이렇게 떨어뜨리다니. 마지막 보겠습니다. 추미애 추미애 정말 지겹다. 이제 정치 공세 접고 제발 민생 좀 챙기자. 그렇게 좀 일단락이 돼야 될 텐데 현재 상황은 좀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댓글 다섯 개 만나봤고요. 바로 이어서 실시간 검색어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오늘 서욱 신임 국감장관 후보자 청문회 있었고요. 이 부분 꽤 자매처럼 지냈던 30대 두 여성인데 한 명이 딸의 그림이 분실된 거를 좀 망신에 품고 평택에 있는 편의점으로 돌진했다. 이 얘기까지 좀 오늘 꽤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오늘 실시간 검색어는 간단히 여기서만 정리하고요.